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혜웅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상황에 여러 명에서 영화를 보기도 힘들고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고 싶지만 너무 멀거나 친구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영화를 같이 보면서 채팅으로 대화도 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싶은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딱 괜찮은 서비스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왓챠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왓챠 파티 서비스입니다. 현재 2월 16일 기준 베타 서비스를 진행 중이고요. 이런 식으로 방장 영화를 하나 선택해서 방을 개설하면 왓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들어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대박인 게 일단 제가 그전에 넷플릭스 꿀팁 영상에서도 소개했지만 원래 이런 채팅방을 개설해서 같이 영화를 보려면 기존에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고 상대방도 그거를 설치해야 이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 진입장벽이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용된 이 서비스는 왓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라면 별도의 설치나 세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대박인 거죠. 물론 현재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많은 넷플릭스는 이런 서비스가 아직 없고 왓챠 내에 있는 왓챠 파티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라서 왓챠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실 각 OTT 서비스마다 독점 영화나 드라마도 있고 장단점이 있다 보니 저도 결국에는 전부 다 이용 중이긴 한데 만약 왓챠를 기존에 이용하셨거나 예전부터 왓챠를 이용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세부적인 기능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참고로 이번 영상은 왓챠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이나 협찬 그 어떤 지원도 일체 받지 않았고요. 너무나도 괜찮은 것 같아서 공유 차원에서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왓챠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용자라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왓챠 파티 베타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과 채팅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 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화 제목이 아니라 방장이 개설한 방 이름이 보이고 호스트 중인 방장 닉네임 그리고 몇 명이 지금 그 방에서 같이 시청을 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 보기를 눌러서 더 많은 왓챠 파티 영화방을 이렇게 쭉 볼 수 있고요. 즉 이 각각의 방들이 왓챠 파티 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하나 들어가 볼까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우측에 채팅방이 하나 뜨면서 해당 파티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 채팅방은 여기 아이콘 그리고 아래쪽 아이콘을 눌러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다시 띄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X버튼을 누르면 해당 파티에서 나가고 채팅 없이 기존 방식처럼 순수하게 일반적인 영화 감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파티에 들어가 볼까요? 채팅방에서는 현재 파티 방에 있는 인원과 채팅 내용 그리고 누가 입장을 했는지 채팅방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입장을 하게 되면 호스트가 인사를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입장 안내를 호스트가 아니어도 시청자도 확인이 가능해서 닉네임으로 만약 친구가 입장을 했는지 아는 사람이 입장했는지 알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파티방에 다른 제3자를 초대하고 싶다면 여기 초대하기를 눌러서 보내면 이 파티방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게 아직 베타 서비스고 완성된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모바일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고 PC에서만 이용이 가능해서 초대하기를 눌러도 PC에서 시청하는 게 아니라면 모바일에서 확인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은 가장 큰 단점으로 느껴지고 추후에 모바일에서도 된다면 정말 막강한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내가 직접 이 왓챠 파티방을 만들어 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과 볼 영화를 선택해야겠죠. 영화를 선택해서 플레이를 누른 다음 아래쪽에 여기 이 채팅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설정창이 하나 뜹니다. 뭐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읽어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영화를 볼 때 호스트, 즉 방장에게만 재생 컨트롤 권한을 줄지 아니면 시청자에게도 재생 컨트롤 권한을 줄지 설정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비공개 파티로 할지 공개 파티로 할지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재생 컨트롤은 공개 파티로 할 경우 무분별한 컨트롤 사용을 막기 위해서 아무래도 호스트만 설정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비공개 파티는 만약 친구랑 단둘이서 보거나 아는 사람들끼리만 초대해서 보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파티 개설 시 이렇게 파티방 이름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아까 그 초대하기 기능으로 초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재생 컨트롤 권한은 파티 개설 후 파티 설정에서 변경이 가능하지만 비공개 파티와 공개 파티는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생각을 해서 개설해야 됩니다. 암튼
왓챠 파티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이게 끝입니다. 아직 베타 서비스라 그런지 막 엄청난 기능들이 현재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단순 파티방을 개설하고 초대하고 채팅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앞으로가 좀 더 기대가 되는 서비스일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왓챠 파티를 시작으로 넷플릭스나 다른 OTT 서비스에서도 이제 비슷한 서비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딱 맞는 서비스인 것 같고요. 암튼 오늘은 오랜만에 왓챠에 들어왔더니 재밌는 서비스가 추가가 되었길래 소개를 해봤고요. 나중에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영화를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